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노키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치권의 민감한 뉴스보다는 조금 이 가볍고 좀 특이한 뉴스들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요 이 박지원이가 한마디를 했네요. 야, 요거는 뭐 정치권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이 박지원이 뭐 이것저것 하여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인데, 박지원이가 이 노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욕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자, 현재 민주당에서 내년에 목포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포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마디는 뭐냐? 지금 저 민주당에서요, 200석 이거 거뜬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이 비판하고 있어요. 야, 민주당 이거 지금 이제 200석 이어 넘으니까 계속해서 똥볼만 차고 있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총선 기획단이 이번에 이제 발족이 됐는데, 이 총선 기획단 발족을 두고 비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 요 점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용한 이 혁신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200석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민주당이 실수를 안 해야 하는 건 해야 안 해야 하는데 왜 똥볼만 계속 차냐? 그래서 강서 승리에 겸손해야지 대세론, 낙관론을 하면서 200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서 정권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설치고 나서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떠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실수를 안 해야 돼, 이렇게 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도 저도 한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정동영, 그 다음에 이탄희, 조국, 이런 인간들이 지금 200석을 자신만만하고 있어요. 맨 먼저 정동연이가 200석을 쏘아올렸죠. 지난 1일 날 KBC 광주 방송에서 수도권 석권하면 200석 못하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탄희는 서울 MBC에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만 얻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범야권이 전부 뭉치면 200석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국이는요, 이미 지난달에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전부 다 합치면 200석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내놨습니다. 자, 왜 200석을 얘기할까요? 단순하죠. 윤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 요거 무시화시키겠다는 주장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박지원도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아, 이해찬이가 20년 집권하자, 100년 집권하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5년 만에 뺏겼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강서 선거 하나에 승리에 도치되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도치, 건방, 싸가지, 이 언행, 요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치, 건방, 싸가지, 이거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윤 대통령 시정 연설 때 노룩 악수,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김용민이가 이제 그만두셔야 한다, 요런 발언이 지금 많은 역풍을 다 놓고 있는데, 박지원이도 요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오만하면 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총선 기획단 출범과 관련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이거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결국 단결하고 강한 야당, 그리고 민생 투쟁하는 민주당이 되어야지, 친명 비명 서로 헐뜯고, 그리고 공천 기획단 구성으로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떠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이 총선 기획단 멤버들을 보면은 전부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야말로 친명 기획단이다, 이재명 사당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이제 아주 전면 지금 예, 이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인용한 혁신위와 관련해서는요, 앞으로도 언론 조명을 계속 받을 것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혁신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요런 거막 아주 제안해서 지금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혁신해서 센 혁신안을 내놔본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요렇게 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이 직할 통찰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은근슬쩍 부각시키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 역시 박지원답게 꼼수, 이 측면에서 나온 이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주말이 되면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서 가려져 있어갖고 잘 언론에 받쳐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성공 스토리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은요, 이 조선일보의 이혜원 기자가 아무튼 주말 이 칼럼에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매우 이색적인 인물입니다. 청와대 경호원 출신의 배우 이수련 씨를 대거 특필하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거죠. 뭐 여성으로서의 최초 경호관이기도 하고 경호관 출신으로서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수련 씨의 이 배우, 지금 이제 배우를 이제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요 스토리를 쫙 쓰고 있는데 우선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련 씨가 그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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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호계에서는 또, 이 연예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이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일종의 이제 숨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왜냐? 아, 여성 경호관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배우로서 이수련 씨가 성공적인 지금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에서 지금 대서 특필을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배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의 모습, 이게 청와대를 떠난 배우 이수련 에세이 이런 책까지도 썼어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경호관 출신 배우다. 지금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북오션 여기에서 이제 출간한 책인데요. 이거 뭐 관심 있는 분들 또 여성으로서 예, 대통령실 경호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이분의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간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도요. 지금 이제 배우 이수련의 현재의 모습,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자, 이거 지금부터는요, 이제 경호원으로서의 이수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호원으로서의 이수련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어느 쪽 얘기냐? 요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고 물이 썼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 인사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요거는요. 요거는 지금 어떤 선거냐? 어떤 저 사진이냐? 이게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이 국무장관 서울에 왔을 때세 번씩이나 지금 측근 경호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스가 두번 봤을 때도 바로 알아보더라.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경호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경호할 때, 경호관 때. 요거는 그냥 뭐 거의 판문점 관련 이 행사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거는 이제 초기 단계, 경호원 초기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굉장히 애띄어요. 자, 요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 요렇게 이제 철저하게 경호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로 되기까지의 성공 스토리들. 물론 그 이면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고생, 아니 뭐 고생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뭐 재벌 2세들 빼놓고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무명의 세계죠. 더군다나 이 여성 금녀의 세계에서 성공 스토리를 쓴 이수련 씨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 청년들 2030 세대 애들에 대해서도 이 도전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도전의 성공 스토리로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 요런 것처럼 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 뭐 금남 금녀 구역 할것 없이 누군가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이 곧 성공의 열쇠다. 요거를 단적으로 이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이수연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은요. 별명은 청와대 마돈나라고 합니다. 가슴에 17cm짜리 수술 자국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이 스토리가 굉장히 길은데 우선 맨 먼저 이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학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학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학원에 궂은 일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원에 궂은 일.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화여대 본래, 이 그러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100, 경우 시험도 100대 1 경쟁률을 뚫고 금녀 공관에 들어간 거래요. 자,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본래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들 학원에 다니니까 본인도 이제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언론인이 되고 싶은데 학교도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을 다녔다. 돈이 없다. 수업만 듣게 해준다면 모든 심부름과 청소를 다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와대 경호실, 여자 경호관 공채, 이거를 보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여성 경호관이 됐고, 그야말로 이 군사훈련, UDT, 해병대 훈련 다 했는데요. 생리기간에도 바닷물에 몇 시간 동안 빠졌다가 기어올랐다를 반복하는 IBS 훈련도 거뜬히 내렸고 했고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이건 이제 막타워 훈련, 공수훈련인 것 같고요. 몇 킬로 바다를 수영하다 모래 섞인 주먹밥을 입에 우겨 넣기도 했다. 그래서 다들 본인을 독한 X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별명이 청와대 마돈나 이렇게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경호실은 보안국이라서 늘 막내가 청소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막노동 청색 청소를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배가 효자동으로 구두방을 데리고 가서 신발을 맞춰주기까지 했다 이런 일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신 이 특별한 일화 요거는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을 세번 이상 모신 거 매번 기억을 잘 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자질, VIP, 최근적 경호관.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죽는 훈련.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이제 수술 자국이 있는데 17cm짜리 긴 수술 자국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왜? 이걸 보고 그래도 이런 어려움 없이 뭐든지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 수술 자국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시험은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 작은아버지가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동기가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션, 배우 오디션도 오디션 시험도 수백 번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역 연기학원에서 20살 어린 친구들하고 울고 웃는 것부터 연습했다. 그리고 당시엔 이력서에서 이대와 경호대, 청와대 경호관을 뺐대요. 그리고 배우 데뷔 10년 가까이 돼서야 인간극장 등으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인이 경호관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아주 단단한 사람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앞으로 목표는 염혜란 배우님 연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닮고 싶고요. 김윤석, 송강호, 최민식 배우님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이그 청와대 시절에 학생들에게 강의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여자 경호관이라는 직업도 있다는 걸 소화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 이렇게 강의했대요. 사실 인생은 모르는 거다. 제가 나중에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정답, 비밀, 공짜단다. 미래를 단정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운동이든 취미든 아르바이트든 그 모든 것에 공들인 간절한 시간이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거다. 모든 일, 모든 관계는 그렇게 다 소중하다. 이런 거를 후배들한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성공 스토리, 요거 말고서, 이번에는 또 이상한 스토리, 요거는 뭐 제가 다, 여러분들 다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보여드리면 아주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도 뭐 이런 그 성공 스토리 쓴 분을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 왜냐면 도전의 그, 이 멋,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도전, 이 이수련 씨하고는 정반대되는 스토리인데요. 이 사기계, 사기, 스토리를, 뭐, 사기를 갖다가 스토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사기, 팔색조 사기꾼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요거를 또 조선일보가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 사기 사례들을 보면은요,
국내의 대표적인 여자 사기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튼 주말에 나오는 이 기사인데, 이 정천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역대 여성 사기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에 따라 큰 코다친다. 그래서 팔색조 여자 사기꾼의 세계를 갖다가 아주 대대적으로 기사화시켜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선요. 우선 총 29년 보육에 출소한 장영자. 뭐 장영자 모르는 사람 없죠? 어음 구급권 화폐 사기. 그다음에 무기징역 보육 중인 사람인 이은혜. 이건 뭐 계곡살인과 보험사기 특수출도 이은혜 유명하죠? 그다음에 징역 11년 보육 중에 있는 미국의 엘리자베스 홈스 39살. 피한방울로 질병 250가지를 진단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투자 사기를 친이 엘리자베스 홈스. 이건 뭐 실리콘밸리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4년 복역한 후에 출소한 안나 소르킨, 이 러시아 32살짜리인데, 뉴욕에서 독일 상속녀 행사를 하면서 사기와 도둑질을 일삼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2년 복역한 후에 또 사기로 구속된 사람이 서멘사 아조파르디인데요. 이 여자는 이제 호주 여자예요. 그래서 10대 고아소녀와 같은 이 가짜 캐릭터 70명 행세를 한 사기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대단해. 70년.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이 사기꾼들을 보여드렸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보면 장영자. 예. 자, 이게 이제 이은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실리콘밸리. 250까지 전부 다 피한방울로 할수 있다는. 이게 이제 러시아 사기행가. 요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제 팔색조 사기꾼들, 여성 사기꾼들은 이제 공통점, 특이한 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좋지 않은 이 사기 얘기를 오래 하고 싶진 않네요, 저도. 자, 이 정도로만 요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파라다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뭐, 이 호텔하고 카지노로 워낙 유명한 이 파라다이스죠. 근데 이번에 정청래 때문에 아마 이 회사의 이 명예가 많이 이제 깎였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도 이 조선일보에서 대서 특필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왜 파라다이스를 미끼로 자꾸 던지냐? 선부 이번에도 이제 이 혼외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전청조가. 자, 그래서 과연 왜 그랬느냐? 이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우선요, 이 성이 전시니까 파라다이스 전당원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호텔이 인천에 있는데, 이 호텔이 이제 우리 이제 인천 영종도, 인천 호텔, 아, 인천 영종도 공항. 제2터미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인천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그리고 또이전 회장의 진짜 아들, 하고 스타일이 또 닮은 구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딱 이번에 속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파라다이스 이 그룹, 이 전남원 회장의 손해자라고 속인 사람은 또 누구냐? 2018년도에 방송인 낸시 댕하고 결혼한 왕진진. 이 사람도 구속 수감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 파라다이스 그룹 2세. 애를 신부로 맞이한다 발표했지만은요, 자, 이거 사기였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달콤한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자꾸 전당원 여기를 갖다가 자꾸 들먹여서 사기를 치느냐? 요거는 우선요, 파라다이스 그룹의 주된 사업이 카지노하고 호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밀스럽고 뭔가 좀어이그이그이 감추기가 좋은 그런 어두운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과거의 집안 싸움, 은둔형 경향 철학까지도 사기꾼들이 써먹기 좋은 미끼가 아니냐.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SNS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언론에 알려지지만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 기업인데 재벌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파라다이스 그룹, 이 고가 비스법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것을 유명하다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카지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미지 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사칭하기에 딱 좋은 소재가 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오너 일가의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에 이용되는 이유가 또 된다는 겁니다. 왜냐?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놓으라는 오늘 SNS를 통해서 또 언론 카메라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회장은 이 언론에 잘안 나오니까 사기꾼들이 속이기에는 딱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과거 선대회장의 배다른 자녀들끼리 상속분을 두르고 이 법정 다툼을 벌인 것도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기가, 이 사기꾼들이 파라다이스 혼외자 사기꾼을, 사기를 많이 차고 있다는 참 웃지 못할 스토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파라다이스 사기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금 특이한 뉴스들만 대신해요. 이 뉴스들이 오늘 조선일보 랭킹 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요. 또 연이어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